미국 식품의약국이 한미약품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피지오티닙의 신속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한미약품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은 지난 25일 FDA로부터 보완 요청 서한을 수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양사의 미국 진출 전략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단 증권가에서는 이미 악재가 선반영됐고 추가적인 하락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 후보 물질이 FDA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그 신약 그 개발사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분들은 네, 이제 임상 3번, 임상 3상까지 단 다음에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은 이제 약이 이제 시판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이 달려 있는 시급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 이후에 이상까지의 결과가 좋으면은 이 조건부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한미 약품 그리고 한미 약품이 이 포지오티닙이라는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을 이 미국의 스펙트럼이라는 또 그런 바이오 개발사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한 건데 그래서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오티닙이 임상 이상까지 마치고 FDA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 승인을 이제 받지를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오후 늦게 좀 FDA로부터 CRL을 수령했다. 그런데 그 CRL 내용이 현 시점에서 포지오티닙을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포지오티닙이 예전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거 어려운 좀 내용인데 허투 엑스톤 20 삽입 돌연변이 그러니까 폐암 중에서 약간 돌연변이가 있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였는데 네. 이게 사실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요. 사실 뭐 상대적으로 사실 기존에 시판된 약 중에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좀 아쉬웠다. 이런 것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FDA가 대답을 하면서 좀 이제 아쉽게 됐습니다. 사실 한미약품 뭐 한미약품의 사실 그 행보가 있기 전에 사실 10년 전만 해도 국내 제약 바이오 개발사가 FDA 바이오 신약을 만든다. 이건 정말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뭐 한미약품이 호중코 감소증 치료 신약 롤론티스는 FDA 허가를 받는 쾌거가 있었고 이번에 포지오티닙으로 2연승 2번 연속 좀 쾌거를 좀 올리려나 했는데 좀 아쉽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선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스펙트럼이 이번 실패로 R&D 인력 비중을 15% 정도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네. 사실 이제 연구개발 인력을 감축했다는 것은 이제 그 당분간 포지오티닙은 다시 꺼내보지 않겠다. 그래서 임상 3상까지 진행해서 다시 한번 시도하지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행보로 봤을 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롤론티스에 대해서 FDA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주가는 뭐 그렇게 크게 출렁거리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0.4%가량 그리고 그 전날에도 1.7%가량 밀렸는데 사실 FDA 승인이 불발됐다 그럼 그 기대감에 올랐으면 많이 출렁거리는데 뭐 이미 선 반영된 걸까요? 왜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기대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네. 그 사실 FDA 승인을 하기 전에 전문가 위원회에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네. 그 9월 23일에 이제 미국 항암 자문위원회가 열려서 이 포지오티닙을 우리가 승인하라고 할지 말지 FDA 어떻게 얘기할지 이게 뭐 학계도 있고 업계도 있고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9, 찬성이 4로 이 포지오티닙을 그 승인하라고 공고하지 말자 이런 자문위원회의 그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오티닙 자체가 약이 뭐 잘못 만들어졌다 이것은 아니고 현재 네. 지금 나와 있는 약보다 경쟁력이 높지 않다. 그리고 부작용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약이 다 부작용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더 뛰어나서 이 부작용 우려보다 얻는 효익이 크다. 그러면 이제 사실 승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문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9월 23일 이 자문 이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그때 한미약품이 두 자릿수대로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때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분석이 되는 게요. 사실 뭐 자문위의 공고대로 그대로 FDA가 결정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까지 기대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앞서 바이오젠이라는 그 개발사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자문위에서 승인 거절을 해라라고 공고를 했는데 FDA에선 승인이 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 뭐 아두헬름이라는 이 약은
상업적으로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FDA가 그 자문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어서 기대감이 약간 미약하게 남아 있었지만 일단 그래도 자문위의 공고가 네. 부정적이었다는 것 때문에 좀 이미 좀 시장에서 많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하시는 신약 그 개발사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네. 보면 데이터를 볼 때 ORR이라는 데이터를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그 국내 바이오테크들도 보도자료나 기사를 통해서 이 ORR이 얼마나 나왔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 ORR이 이제 전체 환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객관적 지표로 우리가 나타내 보겠다라는 네. 건데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양 크기가 얼마나 줄었다, 준 네. 환자가 얼마나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네. 이 포지오티닙 같은 경우에는 ORR이 2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명 투약했을 경우 7명이 채 안 되는 환자에 대해서만 좀 종양이 줄었다. 효과가 없는 건 아니라 아예 약이 네. 개발되지 않았으면 포지오티닙이라도 먹어야 되는, 투약해야 네, 그렇죠.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포지오티닙이 개발했을 당시에는 이 비소세포 네. 폐암 이 변이에 대해서는 사실 치료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 이거 나오기만 하면은 대박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사실 이제 개발하는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약이 나와버렸고 그 다케다 제약에서도 약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거기 대비해서 ORR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사실 뭐 보도자료나 기사 보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ORR이 좋다라고 해서 바로 매수하기보다도 기존에 나와 있는 약이 있나 이런 걸 좀 네. 따져보고 기존에 나와 있는 약보다 수치가 더 좋은지 한번 따져보고 만약에 안 좋다. 그럼 이렇게 사실 포지오티닙처럼 네. 막판에 가서 승인 안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우호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실적이 기업 가치 핵심이다. 지금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한미 약품이 뭐 이렇다 할 호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주가가 조금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네, 신한투자증권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가 상향 그러니까요, 리포트를 네. 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네.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네.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실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실패를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제 신라젠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다시피 그렇게 약 개발 자체가 어려워지면은 굉장히 아 이게 기업 자체가 앞으로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사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을 잘 판매를 하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 심지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더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제 기존의 제약 부문에서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 없다. 사실 이제 한미약품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과거 증권가에서도 잘 몰랐어서 그때 이제 한미약품이 산업피에 라이선스 아웃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또 증권가에서 굉장히 한미약품을 와, 정말 이제는 신약 개발 업체다라고 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쪽 비중, 그러니까 신약 개발 비중을 많이 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라이선스 아웃 한 것을 또 반납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한미약품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증권가에서 한미약품 밸류에이션 할 때는 신약 개발 비중은 50% 미만으로 이렇게 비중을 두고 나머지 이제 기존의 제약을 만들고 약을 판매하는 그런 쪽에다가 비중을 많이 뒀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여서 네. 오히려 저평가다. 지금 되게 저점 구간이다. 그래서 네. 이제 목표가를 상향했고 앞으로 이제 뭐 사실 북경한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중국에 진출해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사실 많지 않다는 점에서 또 한미약품이 굉장히 좀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